가슴이 두근두근 드디어 꿈에 그리던 대학생이 됐어. 아, 이 공기, 이 바다. 그래, 내가 이걸 느끼려고 삼수를 했잖아. 멋쟁이 친구들도 사귀고 CC도 꼭 하고 말 거야. 아무도 말리지 마. 나 CC 될 거야. 여기가 대학생활의 시작점인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날인데 뭐야 이 시커먼 느낌은. 아니 뭐지? 수련회야? 오티야? 아, 그래. 그래도 내가 적응해야겠지? 으쌰 으쌰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으쌰 으쌰. 말로만 듣던 밴드 선배님 너무 멋있다. 신장아 나대지 마. 아 꿈인가? 이게 뭐지? 아니야 아니야 화면이 더 오래됐을 뿐이야. 놀라지 마. 그래 개강 날이니까 인싸되려면 동기들이랑 인사부터 해야겠지? 아 아니구나 학적과에 등록부터 해야겠지? 개강 첫날에는 여기가 제일 핫플이구나. 내 차례다. 학생증도 받고 돈도 내고. 아니 근데 등록금도 냈는데 또 뭘 내라는 거야. 나 이제 진짜 대학생이 된 거 맞죠? 이제 수업이 시작된 거 같으니까 아, 잠시 눈을 붙여볼까 했는데 아 그래 나 아직 수강 신청 안 했구나. 어? 저기 잘생긴 남아고들은 뭘 듣나? 어, 쟤네가 신청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지. 아 그리고 무조건 1교시는 뺀다! 아니 근데 요즘 애들은 수강 신청을 다 컴퓨터로 한다면서요?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 좋아졌어. 어? 학생 조심해. 까딱하다 복학생 선배랑 CC 되겠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캠퍼스 생활을 누려볼까? 인싸가 되려면 뭐니 뭐니 해도 동아리 생활이지. 아, 좀 무서운데. 아, 이 선배님 앞에선 걔는 눈을 내리 깔게 되네. 가입 안 한다고 하면 한 대 치진 않겠지. 간신히 빠져나왔다. 이렇게 많은 동아리들 중에 어디를 들어야 하나. 캠퍼스의 낭만을 완성하라면 역시 여긴가. 근데 개인 탓이겠지. 왠지 이 선배님 졸업할 때까지 이 멜로디만 계속 튕기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일단 여긴 패스. 새천년 인재들만 모인 데는 컴퓨터 동아리? 그래 여기도 괜찮아 보여. 도스 열심히 하면 나도 언젠가 성공할 수도 있을 거야. 오, 여긴 뭐야? 야생조류 연구? 뭐야? 은근 매력적인데? 그래, 결정했어! 동아리는 여기로 당첨! 아, 근데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공기 좋은데 간다면서요. 농촌에 입구니 돼버렸어. 아휴 힘들어. 야, 얘들아 좀 힘 좀 써봐.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안 돼요? 그거 그게 세참. 취한다. 감사합니다 이장님. 역시 농아래 마무리는 경운기 드라이브. 나 큰일 했다. 장모다. 뭐? 농알 뒤풀이를 한다고요? 뒤풀이 내가 빠질 수 없지. 아, 아까 선배가 오라고 한 데가 여긴가? 아니 여긴가? 여기다! 역시 주점은 학사 주점이지. 빈대떡이 500원. 가성비는 역시 따라올 데가 없어. 아 선배님 뭐 하세요? 아 맞다. 알바생이셨죠? 오, 노릇노릇 맛있겠다. 선배, 지금 이 전은 서비스로 가져갈게요. 예하. 얘들아, 하이의 줄임말. 콜라는 지각한 내가 쓸게.
내가 술이 부르고 술이 나를 부르는 이게 대학생활의 낭만인가? 취한다! 낮술이 최고요! 아니, 나 진짜 누나 존경스럽네. 왜요? 아, 이렇게 1인 극을. 네. 쉽지 않거든요. 옛날에 거의. 따지면 변사거든요. 그러니까. 남사당패처럼 아주 그냥. 난 광대일세.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도 광대가 될 것에. 아, 이거 4분 넘는 길이가 쉽지 않은데. 오, 정말. 딱 누나 목소리로 들으니까 진짜 딱 대학생활. 다시 한 것 같은 기분이 확 들고. 그 마지막에 뭐 시대는 조금 다르지만 술자리 보니까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 옛날에 막 신입생 때 그 사발식이다 뭐다 이러면서 그런 거 진짜 이상한 거 많이 했잖아. 맞아. 그리고 막 나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우리가 입학식 날 OT를 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왜 파란 쓰레기통 있죠? 그런 대야 있죠. 거기에 술을. 그래. 왜 그랬나 몰라. 근데 요즘은 좀 덜하잖아. 요새는 아예 그런 문화가 사라졌어요. 맞아, 맞아, 맞아. 이제 그렇게 술을 권하는 거는 안 좋은 문화라고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니 근데 또 대학생활 얘기하니까 중요한 거 하나가 좀 약간 저는 보다가 좀 스리슬쩍 빠진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거요? 뭐? CC. 아, 캠퍼스 CC. 커플. 그 빼놓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대학생활에? 난 CC를 안 해봐가지고 순간 잊었어. CC 해봤죠? 아이, 당연하죠.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5개월 다녔는데 할 건 다 했어. 학교를 5개월 다녔는데 CC 해봤지, OT 가봤지. CC, 축제, OT, MT 다 가봤어. MT 한 4번 가봤어, 진짜. 나 학회별로 다 갔어.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하죠? 예. 근데 CC를 노리고 있는 전국의 대학생들이나 또 예비 대학생들한테 어허. 하나의 팁을 준다면? 하, 이게 참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OT 때 바로 이렇게 어떤 친구에게 서로 이제 레이저를 좀 쏘면서 CC가 된. 아니 그 학교는 뭐 레이저를 두고 가요? 아니, 눈이 좀 자주 마주쳤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CC가 돼 있었네. 이런 일들이 진짜 있구나, 현실에. 그 약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MT. MT를 가서 느즈막한 저녁이나 이제 밤쯤 됐을 때 약간 이제 감성이 좀 올라오거든요. 그때 이제 둘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바닷가로 가고 둘이서 이게 사귀는 사이는 아니야. 나 대학 헛다녔나 봐. 네 얘기 듣는데 나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나 진짜 열심히 공부만 했네. 그때 그러는 거야. 그 아이스크림 사러 갈래? 그러면서 약간 썸 타는 애들끼리 둘이 아이스크림 사러 가가지고 얘기도 내가 나누고. 생각했던 대학생활이야 이게. 나는 대학을 다시 다녀야 되겠다. 나중에 평생 교육원 네. 들어갈 거야. 아무래도 요새는 또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 않지만 그런 이렇게 행사들에서 이렇게 집중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여러분.